안녕하세요. 제니 할머니입니다. 오늘은 오징어 초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오징어는 두 마리를 준비하였습니다. 이 검은 것은 오징어 먹물이 묻어서입니다. 먹기 좋은 적당한 길이로 썰겠습니다. 오징어 다리도 썰겠습니다. 끓는 물에 소금 한 큰술, 식초 한 큰술을 넣고 오징어를 데쳐줍니다. 질기지 않게 적당히 데쳐서 건집니다. 건진 오징어는 식혀줍니다. 오이는 앞뒤를 잘라내고 어슷어슷 썰어줍니다. 썰은 오이는 소금 한 큰술을 넣고 절입니다. 절이는 동안에 양파를 반 개 채 썹니다. 청양고추도 쫑쫑 썰어 넣겠습니다. 오징어 초무침에 들어갈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. 고춧가루 두 큰술, 고추장 수북이 한 큰술, 식초 네 큰술, 다진 마늘 한 큰술, 매실청 한 큰술, 참기름 한 큰술, 물엿 두 큰술을 넣고 섞어줍니다. 섞은 양념에 통깨 한 큰술을 넣습니다. 오이가 잘 절여졌습니다. 씻지 않고 잘 절여진 오이는 면보장에 넣어서 물기를 꼭 짜줍니다. 모든 재료에 식힌 오징어를 넣고 아까 만들어둔 양념장을 버무리겠습니다.
오징어 초무침이 완성되었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오늘도 행복하세요. 감사합니다.